청년들한테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전조세와 시민들과 함께 헤어나가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을 노고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가지 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굳이 이제 마련한 이유는 도로특별법이 지난 8월 말에 맨 위에 보시면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먼저 복습발언차에서 피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전세 피해 현황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볼 때 대략 전세 사기 피해에서 부담하는 전세 보증사고 그 비용이 규모가 5만 건에 가까이 가고 규모도 10조 6천억 원에 오피스텔의 중심으로 가고 있고 70%가 청년한테 다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청년들이 주택,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 최대 규모로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기사 쓰신 걸 참고하라고 드리는데 좀 해봐.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들과 괴롭힘을 많이 주셨어요. 농담입니다만은. 이 발현이 그 다음날 발현되잖아요. 그 사이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이 동사무소만 가지고 있지 자기가 다른 임차인들한테는 안 나와요. 비용도 매우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거 도모하자.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끊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없애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데 이번에 경기도가 안전전세지킴이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청년들이 안전중개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여한 점은 탁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와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시군과 함께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진 공인중개사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주택 거래 시장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해지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챙겨서 하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나서주신 공인중개사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도 같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분들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를 통해 전세계약을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세금과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